자, 여러분, 지금부터는 천년왕국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되겠습니다. 신라 이제 경순왕 앞에 임금인 55대 임금 경애왕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경애왕 때 신라는 이미 국력이 너무 약해져서 나라를 지탱하기조차도 좀 어려워졌습니다. 대신에 지금의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서 후백제,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아주 강력했었고요. 그 다음에 지금의 황해도, 경기도, 강원도 일대에서 고려, 왕건의 고려가 또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. 사실 이제 후삼국 중에서 주로 이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서로 이제 경쟁하고 있는 양상이고요. 그 다음에 신라는 그냥 이제 나라를 지탱하기조차 버거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이제 신라는 좀 고려 왕건 쪽에 좀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. 자, 후백제 왕이었던 이 견훤이 이걸 문제 삼아서 대군을 이끌고 신라 경주에 침입을 했습니다. 이게 927년이죠. 이때 이제 경애왕은 포석정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. 이 경애왕 대신에 이 후백제 견훤이 김부라고 하는 신라 왕족을 삼아서 이제 신라 왕으로 삼게 되는데,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그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되겠습니다. 자, 나중에 930년 이후가 되면 이제 후삼국 경쟁에서 왕건의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후백제가 더 셌는데, 이제 왕건이 서서히 이제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이제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. 그만큼 또 신라는 이렇게 나라를 지탱하기 더 어려워진 거죠. 그래서 이제 결국 경순왕은 왕건한테 항복하게 됩니다. 이때가 이제 935년입니다. 신라 이제 왕에서 이제 고려 귀족이 된 거죠. 그리고 왕건의 딸이었던 낭낭공주와 이 경순왕은 결혼하게 됩니다. 자, 근데 이 경순왕의 아들이었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이태자라고 불리는 태자는 사실 고려에게 항복하는 것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나중에 태자는 금강산에 들어가서 삼배 옷을 입고 끝까지 은둔했다고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순왕의 아들 태자를 마의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과 신라의 천년왕국 신라의 마지막 멸망 과정을 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